I'm so excited what happens when they... She's so beautiful now. Her eyes are so big. So, I've been looking for videos of Sakura Miyawaki to see what is going on right now. And I found out that she's already a member of this Les Serafim band or girl group from Korea. And it's just a new band, so let's all see what is going on with her now. I think she's so beautiful now, and she's even more beautiful now. Okay, so this is a video which shows a kid, a Korean kid right there. Okay, let's all do thi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Check this out. ODG. 네. 아, oh, see, this is her. 고니치와. 고니치와. She's, I mean, he is confused. 일본인이지? 한국말 할 줄 알아? 나는 사실 한국말 할 줄 알아. 아, 뭐야. What a relief. 사실 미다 토끼 일본인 같다 못다 한국인. 한국인. Ah, this is so interesting. 私は 미야와키 사쿠라 って言います. 私は 카와노 레이나 って言います. 이름은 성아랑이에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 리나짱, 今どうですか? 긴장してますか? 緊張してる。私もここの撮影初めてだから、一緒に緊張してるから楽に話して大丈夫だよ。 일본어는 아예 몰라? She's so cute. 아무것도 몰라 일본. 콘니치와도 몰라? 네. 콘니치와 무슨 뜻인지 몰라? 네. 왜? 진짜? 아리가토는 알아?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아, 저 그럼. 잠깐. 아, 소원한다. 레이나짱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네. 일본인 학교. 아. 日本人学校は日本人のお友達がいるところ? So where is this? Is it in Japan or is it in Korea? 韓国の友達は一人もいないのかな。あんまり韓国語も喋れないし、会ったことも。韓国語難しいもんね。 나도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3년? 4년? 정도 됐어. 처음에 왔을 때 아예 한국어를 몰랐고 She's so fluent. 완전히 다행이었다から すごく気持ち I think she's so fluent. I don't know if she's fluent, but she sounds so Korean. ちょっとなんかドキドキしない? 緊張しない? 店員さんとかになんか言われた時にちゃんと聞き取れるかなとかで最初すごいそういう時どう緊張する? あんま喋んない。じゃあそうだよね。でも私も最初そうだった。なんで韓国に来ることになったの? パパのお仕事で来ることになった。 Okay, so this is recorded in Korea. 私はなんで韓国に来たと思う? 왜 한국에 왔어요? 나는 한국에서 아이돌 하려고. 아, He's smart. 뭐이? 아리가토. 일본에서도 아이돌 하고 있었어. 오. 일본에서 내가 14살 때 데뷔해서 14살 때 데뷔했다고? AKB48の妹の HKT48っていうグループがいて 거기에서 10년 했었거든? 근데 그 중간에 한국에 와서 서바이벌 해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있어서 거기에 나와서 아이즈완이라는 아이즈완 스테레? 엄마 기대했다. 그 그룹에 있대. 두 팀 다 끝나고 나서 나 세 번째 데뷔를 하는 거야. 이번에 대박이지. 맞아, 세 번째 데뷔를 해. 우리 팀이 르세라핌. She looks so different here. 네. 르세라핌. 좀 어려운데도 이름이가 기억해 갈때 데뷔했을 때 많이 들었네. 한국에 와서 아이돌을 준비하는 너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하지? 나 한국말 잘해? 아, 네, 진짜 잘한 것 같아. 어, 진짜? 네. 직접 그 선생님 불러서 그 한국말을 배우신 거 아니면 그냥 그때 방송 나가고 나서 바로 데뷔를 해야 됐어가지고 그냥
지금 하라이 일본 하는 실력으로 나왔었어. 우와. 여기에 서로 죄송합니다. 아이사츠도 감사합니다. 아직 知らなかったから 연습할 때도 선생님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가수를 미르게도 의미가 わからないから 검색 계속 하면서 부르기도 했고 すごく 大変だった. 뭐 예를 들면 예능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민나가 샤베테르 코토바모 わからなくて 뭔가 웃고 있는데 Their friends know. 왜 웃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I'm so excited what happens when they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The two kids meet. 그리고 She's so wholesome for doing this. 寂しかった. To make them meet. 부모님도 갑자기 못 만나게 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I'm really so curious what would happen.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다. 외롭고. 헤나ちゃんは韓国で生活してて言葉が通じなくて大変な時にこういうことをしてもらって嬉しかったみたいな ある? なんかちょっとだけ日本語を喋ってくれたりした時かな わかる私も なんか韓国人の人が Yes, it's a relief to find someone who's talking your own language ありがとうとか Especially when you're in other countries ちょっとなんか安心するよね ほっとして 지금 하라이가 가고 있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일본인 친구 왔어 근데 한국말을 못해 어떻게 해줄 거야? 일단 가는 말이 거의 오는 말이 곱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와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같이 놀아줄 것 같아요 또 멋있다 걔가 일본어 못하고 wow, 얘기 안 나와줘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치 나도 같은 멤버 중에 일본어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진짜 말을 아예 못할 때는 다 일본어로 얘기해주고 그랬었거든 와. 그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진짜 아직도 감사하고 있고 그런 친구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일본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래도 뭔가 받는 사람은 진짜 영원 She's so beautiful now. Her eyes are so big.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진절하게 해주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레이나짱은 한국인 친구를 作ってみたい? 作ってみたい. 그렇네. 뭔다로나. 해외의 친구를 作った時にすごくその人自体を見るようになって 韓国人だからとか日本人だからとかそういう偏見とかって本当に意味ないなっていうのを気づいてなんかその人を見るようになったかなって思うそういう部分では海外で生活しててよかったなって思えるポイントだったからぜひ韓国人の友達作ってほしいなって思う그러면 일본 친구들 만나본 적 있어? 없어요 아예? 네 이따가 하라이가 일본인 친구를 만나야 돼 私がさっき教えた言葉で質問してみたり挨拶してみようか しざ こんにちは Hey, it's done I'm not satisfied Did they get to see each other? Did they... How did it went? Where's the continuation of this video? I want to see also. She is so beautiful there. She's so looking different now. I think she had made so much changes in her physical appearance. And she still looks so slim though. I think and she's even more beautiful now very beautiful Sakura and she's very soft I admire the that little boy he's so nice wow
Okay, and this is Angjum, gu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with me again. And I hope you could help me find the continuation of this video because I'm really so excited what happens next after this video. So please help me and let me see. Help me find the next part of this. Ok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Bye-bye. Have a nice day.